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무사히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요즘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여기 올 일이 요즘에 좀 뜸하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드는 거 아시죠? 아, 듣고 싶네요. 당신과 나 사이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별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 친구들하고 만남도 뜸하고,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서로 조심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쨌든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뭐전 세계가 지금 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파가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잘 이겨내고요. 또 어쨌든 지금 시간은 제가 또 교수님과의 또 즐거운 시간이니까 이 시간도 즐겨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네. 예? 그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 이런 우여곡절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에 의해서 정말 세계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예, 그, 한편으로는 그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죠. 동병상련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이 됐다고 그랬는데 요즘 이태원 사태가 터져가지고, 다시 비상이 걸리고 약국에 마스크가 안 팔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마스크가 팔리기 시작해요. 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들 이 고비를 잘 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서희 선생님도 잘 넘기실 거죠? 네,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위험한 데 가지 마시고.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얌전하게. 네,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주제는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부부는 이제 연애 시절을 거쳐서 결혼하면은 이제 그몇년 동안은 신혼부부, 신혼 시절이 있잖아요. 신혼 시절이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뭐 신혼 시절에 그 사랑할 때마다 콩을 한 개씩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병에다가 넣는데 이제 그 신혼 시대 지나고 나서 그걸 다 이렇게 못 뺀대요. 다못 뺀대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남자가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자살을 할까 막 고민하고 막 있다가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보통 남자들은 약 부인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실직을 당했는데 그 부인한테 얘기를 몇년 동안 안 하다가 부인이 어느 날그 회사에 무슨 연락할 일이 있어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남편 오늘 우리 남편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퇴직한 지 3년 됐다고. 맨날 그 도시락 싸가지고 공원 다닌 거예요. 산 다니고. 드라마에서도 본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이 남자도 이제 얘기 안 하다가 부인한테 아, 내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다락방에서 그 단지를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뚜껑을 열으니까 돈이 들은 단지예요. 돈다발이에요? 돈단지예요? 거의 1,000만 원도 넘어요. 황금이? 그래서 이게 뭔 돈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랑해줄 때마다 돈을 이렇게 뭐 10,000원, 5,000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만 원, 2,0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가 땅을 치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로지 당신하고만 사랑하는 건데 그랬으면 내가 수억 벌는 건데 바로 그쵸? 쫓겨났대요. 바로 당신은 그 말에서 쫓겨났대요. 바로 쫓겨났대요. 실수해가지고 바로 쫓겨났대요. 근데 요즘 그 드라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그 부부의 세계를 요즘에 이제
정말 트렌드처럼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드라마를 보고 계실 텐데 네. 아주 오래전에 또 비슷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황신혜하고 유동근이 나왔던 그 애인이라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네, 애인. 네. 네,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 접했을 때 이거는 현실은 아니고 드라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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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제가 30대 후반대쯤에 그 용암동에 그 당시 20년 좀 넘었네요. 그 전에 그 용암동에 라이브 카페가 막 진짜 막 우주선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네. 여기저기 뭐 네. 그때 가면 나는 가수다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때 가면은 막 그 남녀가 섞여 앉아 있기도 하고 뭐 남녀가 애인인 듯 아닌 듯 하여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셋이서 라이브를 갔었는데 야 남들은 저렇게 남자들 멋있는 남자들 끼고 노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끼리만 노냐 재미없게 우리도 좀 애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철학관을 갔어요. 유명하다는 그 철학관을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왜 애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인연은 때가 돼야 만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것도 억지로 안 되는 거구나. 남들은 다 애인이 있다고 맞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요즘에 그 부부의 세계를 보니까 그 김희애하고 그 또 이태호로 나오는 그 배우를 보면서 야 참 어쨌든 아픔이잖아요. 사실은 비극이고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14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희애가 남편도 남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또 사회적 지위는 지위대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있는 동해 그 바닷가를 가게 돼요. 가면서 그 바다를 보면서 이제 물속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건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도와줘서 간신히 살아나는데 살아나면서 흐느껴 우는데도 정말 저도 막 같이 울었어요. 동병상련. 네, 네, 동병상련 공감. 공감. 왜냐면은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살아난과 동시에 막 흐느껴 우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아 김희애가 정말 본인도 그 감정을 북받쳐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남편 전 남편이 재혼을 했지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하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그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여자하고 사나 새 여자하고 사나 어차피 사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드라마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네. 그 남자가 이렇게 네. 다른 여자를 사귀는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유혹했나요? 거기서? 아,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일단은 그 아니 그래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 젊은 근데 그 여자는 네. 어떤 뭐 회사의 여자였나요? 뭐 어떤 여자였나요? 글쎄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진 않고 단지 자기가 그 여자 상대 여자도 안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만난 과정은 나오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는 얘기예요. 아, 어떤 아주 훌륭한 집안의 외동딸이죠. 이모가 외동딸. 뛰어나고 집안의 능력도 대단하고 결혼 안 했나요? 그렇죠. 아가씨죠. 아가씨. 처음에는 그 불륜을 자기가 아는 지인의 부인으로 오해를 할 뻔했는데 어떻게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아가씨인 거예요. 거기다가 임신까지 한 걸 알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사랑을 했잖아요. 그 남편하고도 사랑을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 기회를 줬어요. 당신 여자 있지? 솔직하게 말해줘. 그런데 이 남자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았나요? 어떻게 느낌이 있었나요? 시작이 이제 남편이 이제 본인이 하고 있었던 머플러를 부인한테 목도리를 둘러줘요. 그래서 오늘 추운 날씨니까 목도리 하고 출근하라고 따뜻하게 아주 부부간의 극진한 애정을 표현을 하면서 이 부인은 의사인데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머플러를 풀면서 옷걸이에다 딱 걸어놓는데 웬 머리카락이 긴 머리카락이 하나가 다 보여요.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또. 네, 촉이 있죠. 그 머리카락 색깔이 또 자기 색깔이 아니에요. 아주 밝은 황금빛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건 분명히 여자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정황을 뭐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그 아가씨를
알게 되죠. 그녀가 누군가. 그러니 너무 젊은 아가씨인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비교가 됐겠군요. 그렇죠. 예. 근데 남자들은 보면은 예. 그 꼭 그 이렇게 미인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 네. 저기 아놀드 스왈츠네거라고 아시죠? 영화 배우. 네, 근육질 배우. 네. 뭐 무슨 영화에 나왔더라? 그 네. 유명한 영화인데 그 나온 배우인데 주지사 터미네이터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근데 부인이 너무 이뻐요. 부인 너무 이쁜데 네. 그 자기 집에 가정부. 가정부인데 흑인 가정부 못생겼어요. 근데 불륜이에요? 네,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부인은 너무 완벽하게 이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 부인보다 너무 못한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자존심 상해가서 뭐 이혼을 했어요. 했어요. 이혼했어요. 그 부부 세계에서 이제 이태호가 이제 들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아마 옛날처럼 간통죄가 있으면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못했겠죠. 요즘 간통죄가 없어서 네. 굉장히 뭐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서로 네. 애인 만들고 사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로 그러면 이제 그 애인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사귀는 그런 건 안 나오겠네요. 이미 뭐 그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이미 너무 깊은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건너뛰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전에 만나온 어떤 과정은 아예 안 나오고 이미 이제 1년 동안 사귄 이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김희애가. 네, 그래서 그 파탄까지 이르르고 결국은 이제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예민할 때잖아요. 사춘기 아이가 그 이혼 과정에서 겪는 그 청소년. 아이가 이제 어떤 교과서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장 상처가 되는 거는 물론 본인들이겠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아이가 희생되는 그런 심리적 과정도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그래서 요즘 뭐 너도 나도 부부의 네. 세계에 네. 지금 뭐 제가 그제 수업 갔는데도 부부의 세계에 네. 보고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유 선생님 어땠어요? 그거 좀 부러운,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뭐 좀. 아, 저는. 옛날에는 부러워서 서른 번. 그때는 로망이 있었고. 로망이 있었고. 모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뭐 한 명도 안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 그건 이제 제 개인사기 때문에. 아, 있긴 있었군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감정이라는 건 그때인 거거든요. 사실 감정이 충실하고자 하는 거는 흘러가는 거고 또 감정은 변하는 거고 또 그 감정이 충실하고 싶은 거고 붙잡고 싶은 건데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영원할 수 없어요. 법적인 부부관계도 돌아서면 남이 되는 세상인데 영원하고 뭐 남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단지 제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는 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저거든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뭐 곧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부딪혀서 가는데 결국 도달하는 거는 이제 바다에 도착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여곡절도 많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썸씽도 있고 뭐 뭐 근데 대신 이제 상대방이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풍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부부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다 촉은 있는 거야. 사실은요 부부관계에서 촉은 다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죠. 신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그런데 물증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면은 이거는 아 내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상 가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사실 탐정을 뭐라 그러죠? 흥신소? 흥신소 뭐 그런 거에 사는데 요즘 또 그런 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하죠. 비일비재한데 실제로 뭐 제 주변에 그 흥신소로 부탁을 해서 내 아내가 의심스럽다 잡아달라 해갖고 막상 맞닥뜨려갖고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럼 못 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혼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별거 하자 해갖고 떨어져서 지내면서 1년 동안을 각자 지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래도 아이 정서한테는 엄마가 최고다. 그래서 다시 결국은 이제
합쳐가지고 부부로 다시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는 커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바람을 물론 뭐 피우는 것도 있고 뭐 그 부부의 세계에서도 그런 드라마가 나와요. 부부가 남편이 늘 바람을 피워.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 성실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이 부인 없으면 결혼 생활을 못 해요. 힘들어졌어. 부인이 다 해주는 거야. 옷서부터 밥서부터 모든 수발을 하나에서 열까지. 근데 잠깐 바람을 피운 것 뿐인데 이혼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근데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가정을 갖고 살아요. 가정을 갖고 사는데 이 남편이 전 와이프라든가 전 아이에 대한 인연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되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리얼하게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네. 이제 뭐 신혼도 지나고 하면 권태기가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나중에 이제 그 오누이가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좀 그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잖아요. 오누이끼리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라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밖에 나가면은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나이트나 가서 젊은 뭐 뭐 엔조이 극단적으로 이제 제비 뭐 그 만나면은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파탄 나는 그 남자가 여자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뭐 그냥 뭐 덤덤한데 뭐 집순이 뭐 집에서 뭐 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자 취급을 안 하는데 그 사람 그냥 뭐 누님 누님 행복하죠 여자는. 너 여자 취급을 해주는 거야. 여자 취급을 막, 유님, 고우십니다. 이쁘십니다. 뭐, 이렇게. 막 그냥. 외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죠. 외로웠던 그 심리를 탁 터치해가지고. 아마도 남편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 아내한테. 무관심.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채워주는 그런 남자가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외로움이 꼭 사람이 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일이 나를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대체적으로 채워주면은 그 사람과의 이별을 하더라도 또 그 자리는 또 있어, 빈자리가.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람으로, 외로움을 채운 사람도 사람으로 만나고,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일로. 아니면 자식으로 뭐 있잖아 사람마다 다 대상이 그런데 나는 유단히 남자를 좋아하고 사람이 그립다 하는 사람은 또 남편이 부족하게 해준다면은 뭐 대체적으로 좀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부부관계도 원만하게 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명하게 근데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뭐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 좀 그런 걸 못 참고 이렇게 밖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 인내하고 또 사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정말 사람마다 이제 진짜 삶 만별인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이제 김희애가 홀로서기를 잘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찾고 아마 행복하게 잘 살지 않을까 해피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피하게. 그래요 뭐 그. 구유곡절이 있어도 또 해피엔딩으로. 그 전 남편도 일단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 아이 젊은 아내와 딸아이를 위해서 이제 온 가정을 그 가정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부는 뭐 그 구유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보면은 이제 신혼 때는 막 이렇게 다투잖아요, 많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맞춰가는 과정인데. 보통 뭐 자식 때문에 사는 집도 많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운이 뭐, 떨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화낼 거다.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이 올 거 좀 타득이 되잖아요. 아, 그리고 서로 이제 나이 들면서 왜 주름살을 보면은 좀 이렇게 동정? 연민? 안쓰러운. 측은함? 측은함. 사람은 또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서로 맞춰가는. 맞춰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그 인생의 동반자. 동반자. 이 동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되고.
어쩌면은 이제 그 부부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 부부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됐을 테고 아 그래도 내 사람이 소중하구나 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를 아마 더 절실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데요. 편안해요? 네. 이제는 뭐 국화 옆에 사람 시 있죠. 서정준 네네네네. 시가 내용이 어떻게 나요? 이제는 뭐 아니.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가 뭐 밤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쪽새가 오랜만에 생각나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이젠 돌아와 거울 앞에 섰나요? 섰죠. 소쪽새 섰죠.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방송 어땠나요? 뭐 아직은 뭐 준비를 많이 못했고 또 뭐 많이 어설프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도 잘하네요? 역시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 진짜 주거니 박거니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 아유, 아니 어쨌든 처음 이렇게 했는데 아주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원래 좀 말재주가 있잖아요.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친구들하고 많이 모여서 수다도 많이 떠고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을 뱉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못 뱉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냥 뇌에서 지진 나요, 지진 나. 큰일 나는군요. 그 남자들은 그 하루에 3천 단어 뱉으면 끝인데 남자들은 밖에서 다 뱉고 나왔는데 이제 집에서 쉬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자들은 이제 막 그렇군요. 쏟아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지진 나죠 또. 어떻게 많이 다르죠 남자랑 여자. 오늘 첫 방송 아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